내가 어떤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든 뭐 어떤 투자든 간에 호주머니를 두 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네. 한쪽 호주머니는 이제 장기 투자하는 한 호주머니는 이제 단기 매매하는 호주머니가 있는데 내가 어떤 투자건에 대해서 내가 왼쪽 호주머니에 넣을지 오른쪽에 넣을지 이거를 먼저 결정하는 게 네. 가장 첫걸음이다. 저는 사람들 말씀을 드리는 게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냥 아무런 공부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이 안에서 실패를 확률이 높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고 할 거면 최소한 이건 알자. 그리고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아 오늘 처음 투자를 시작한 당신에게라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2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부 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2부에서는 오랫동안 큰 실패 없이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역시 세 분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2부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초대 손님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ETF를 담당하고 계신 김찬영 팀장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재무제표 특강의 주인공이죠. 차경인 회계사 나오셨고요. 책과함께라는 프로그램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계시는 라쿤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도 오셨습니다. 1부 순서에서 참 굉장히 진솔한 얘기를 해주셔서 본 분들이 아마 굉장히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가 꽃길만 걷는 길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듯이 제 스스로 내리는 투자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란 세상과 나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세 분께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2부 순서에서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다 하고 계시고 뭐 또 그 외 ETF라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법론이랄까요? 그런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김찬영 팀장님께. 네. 저는 투자를 할 때 보통 계좌를 쪼개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 ETF 투자든 뭐 어떤 투자든 간에 이제 그 호주머니를 두 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네. 한쪽 호주머니는 이제 장기 투자하는 한 호주머니는 이제 단기 매매하는 호주머니가 있는데 내가 어떤 투자건에 대해서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어떤 투자든 간에 내가 왼쪽 호주머니에 넣을지 오른쪽에 넣을지 이거를 먼저 결정하는 게 네. 가장 첫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좀 다른 주머니의 성격, 돈의 성격에 따라서 좀 분리해서 이건 정말 장기 투자, 이거는 좀 중단기 투자 뭐 트레이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개인의 어떤 투자의 어떤 태도에 따라 틀리지만 혹은 트레이딩 계좌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 차경인 회계사의 첫 순서에 나오는 건데 자, 차경인 회계사님 뭐 계좌를 나누는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투자를 하고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중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긴장관계라는 게 저는 시장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게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뭐 당신 주식 잘하면 전업하지 왜 안 하냐. 제주 가서 전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전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제가 별도의 현금으로 주식에 의존하지 않는 별도의 현금이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시장이 뭐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뭐 지금 당장에 내가 그 돈을 찾아다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내가 필요한 돈들은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 파이프라인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이프라인. 예. 네, 제가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주식이고 저는 이제 제가 뭐 최근에 또 다른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그 파이프라인에 들어온 소득이 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면 네. 나는 그게 부자라고 본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수익이 내 생계비용을 충당하면 나는 그게 부자라고 본다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도 이제 되도록 그 파이프라인들을 만들려고 그랬고 그 부족한 부분 정도만 주식 중에서 그 정도를 배당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배당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 내가 주식 투자 금액 중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것들 배당해 놓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뭐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장기로 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별도의 현금으로 유지가 돼 있는 상태니까 네. 오랫동안 투자를 해도 또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나빠져 크게 휘둘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전업 투자에서 크게 성공한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업의 유혹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성공의 이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일수록 더 그렇고 또 우리 사회계사님처럼 전문직인 경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는 게 그 주식 투자를 꼭 전업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소득의 어떤 원천을 잘 이렇게 다이버시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잘 다양하게 해놓으면 주식 투자는 훨씬 더 윤택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일부 끝 마무리에 조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듯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요 정말 실패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나 또 직업을 유지하면서 주식 투자를 정말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 대표님?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어떤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거의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식을 산다라 함은 전날까지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네. 전날 밤에 다 요게 요렇게 변했으니까 내일 이런 주식을 좀 더 비중을 늘리면 되겠다 혹은 이런 주식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전날 밤에 미리 해놓고 당일이 되었을 때 어제의 의사결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거래를 거의 안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주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를 거의 하지 않았었고 빠졌을 때 조금 더 살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이제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결국은 내가 조급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이 좋은 의사결정일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 내가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제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사결정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날 뉴스를 보고 그날 의사결정을 한다라 하면 뭔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기분 좋아서 내가 따라 붙으려고 하는 거던가 혹은 주가가 빠져가지고 내가 놀라가지고 그냥 때려 팔려고 하는 거라던가 그날그날의 어떤 충동적인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그날은 그러니까 오늘의 거래는 어제 사전적으로 정의한 거래가 아니면은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근데 가끔 예외적인 상황은 있죠. 되게 이상한 큰일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많이 오르거나 했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다. 펀더멘탈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펀더멘탈에 영향이 없는데 가격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날의 의사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할 때 좀 많이들 손해를 보는 이유가 저는 그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웬만해서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가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집 가격 얼마지? 이렇게 HTS로, MTS로 확인 안 하잖아요.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하게 되죠. 그렇죠. 첫 집을 사니까. 근데 이게 뭐 올랐다거나 혹은 빠졌다라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주식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석유나 다른 여러 가지 커머디티의 경우에 이게 추가로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 레인지가 있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커머디티는 좀 그런 쪽인데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100% 손실이고 이익을 볼 때는 아주 크게 100% 이상의 이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비대칭적인 프로파일을 실제 내 수익으로 가져오기 위해 저는 그만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뭐 그렇다고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주식의 경우에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매일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충동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거기에서 일단은 거래 수수료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실이 야금야금 까여서 네. 우리는 거의 확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조급해하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고 일상에서 조급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날에 미리 내가 내일 무슨 거래를 할지를 미리 그리고 사람이 밤이 되면은 좀 여유가 생기고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만 다음날에 거래를 하는 게 그리고 웬만하면 거래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네.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경희 회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수익 구조 이게 결국은 그 바벨 전략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바벨 전략이라는 게 극단적인 안전 자산과 극단적인 위험 자산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인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크게 사고가 나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어도 들어오는 어떤 현금 흐름이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현금 흐름에서 내가 생활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자금 이외의 어떤 여분이 있다면 이 돈은 완전히 잃어버려도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만큼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또 그렇게 투자를 해서 벌다 보면 사람이 또 자신감을 차서 더 위험하게 건드리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가면서 어쨌거나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잃는 돈은 그냥 전부 다 수업료가 되게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되는 거잖아요. 돈을 잃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면 그런 식으로 구조를 잘 짜는 게 오래오래 살아남는 일단 그 어쨌든 세 분의 노하우를 다 들으셨을 텐데 사실 이게 뭐 특별한 노하우는 아니에요.
뭐 책에도 나와 있고 강의에도 나와 있고 또 주변에 선배 투자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거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죠? 저도 저는 세 분의 그 노하우 중에 우리 홍진철 대표의 노하우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저는 워낙 바쁘니까 뭐 주식을 비교적 많이 하지만 아, 이 계획을 세우지를 못해요. 이거 오늘 딱 요런 이거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데 그러면 사든지 팔든지 할 때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혈압이 쫙 올라오는 그 느낌. 어쩔 땐 그런 걸 좀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일단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일단 덮고 그 사실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전하고는 좀 다른 게 공부를 좀 하면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3프로TV도 단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시는 분이 는다는 건 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시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가치투자 그것도 가치투자도 벤자민 그레임식의 가치투자도 있다 그러고 워런 버핏식의 가치투자도 있다 그러고 또 사경영 의사한테 갔더니 재무제표를 먼저 보라 그러고 그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전공별로 아, 이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좋습니다. 가치 투자, 또 재무제표. 물론 이제 그 두 분의 간극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ETF 전문가시니까 우리 패널별로 전공 분야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사경희 회계사님부터.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투자라는 게 우리가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간접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누가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 없냐 혹시. 나 이번에 좀 우리 아들 주식계좌 만들어가지고 미리 좀 증여를 하고 좀 뭐 좀 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 사경 회사님 말대로 난 단타 안 한다. 나도 장기로 갈 건데 장기로 한 우리 아들 20년 정도 보유할 주식 없냐 좀 추천 좀 해달라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사실 제 아들한테 사주고 싶은 주식은 데이톨이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내 회사다. 내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난 우리 회사가 제일 전망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한테 내 회사 주식을 실제로 미리 증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최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저희 회사가 잘 될 것 같지만 저희 회사는 거의 1인 회사에 가깝기 때문에 임원들만 있고 직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 문제가 생기면 회사도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산이 필요하고 또 다른 비즈니스 근데 다른 비즈니스를 제가 직접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반도체 전망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잘 나갈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반도체 회사를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직접 하지 않고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애들 중에 나는 이 회사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내 돈을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는 거죠. 반도체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두 개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A, B, C, D, E 뭐 해외에도 있으니까 그 다섯 개 회사 중에서 일단 반도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한테 맡길 거냐. 사실 내가 하지 않고 맡길 때는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애가 있으면 그렇죠. 잘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걔한테 맡기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 중에서 누가 내 돈을 맡겨도 내가 하는 것보다 얘한테 맡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애인지를 확인하려면 여태까지 얼마나 해오고 있는 애들인지 걔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아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방향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애구나 아니면 얘들은 사업을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내가 생각하는 바랑은 좀 다르구나 네. 이런 식의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초보 하신 분들은 자신이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 분야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재무제표가 전공이시니까 회계사시고 그런데 사실 그게 한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종이가 재무제표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다 읽다 보면 아, 이 친구들이 사업을 어떻게 해왔고 또 그 재무제표의 힘이라는 게 아, 이게 어느 정도의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가 그 재무제표에 담겨 있다. 그런 재무제표를 더 열심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홍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가치 투자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제가 약간은 좀 예민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뭐 아주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가치 투자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가치 투자를 그럼 안 합니까? 그럼 아 모멘텀 투자하시나 봐요. 이러면 또 그것도 또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의 스타일을 그런 군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특히 가치 투자라는 용어는 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래저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시간을 소모하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 간극을 발견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그 간극이 어떻게 메꿔질 건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투자를 하는, 일단 저는 네.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ETF 방식이 되었건 뭐 재무제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건 뭐가 됐건 간에 현재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일단 내가 발견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죠. 네. 영원히 나만 아는 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격은 오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모르는 거를 남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알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내가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야 하나의 어떤 액티브한 투자의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몇 번의 출연에서 어떤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케이스들이 꽤 있었다, 뭐 이런 언급을 드려서 근데 이 말이 좀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성장주 투자라 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돼 있는 고 PER 주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런 주식은 과거의 통계로 보면은 그다지 성과가 좋지가 않죠. 예, 저도 한때 그런 함정에 빠졌었고, 좀 비싸더라도 그래도 많이 올라갈 걸, 성장을 많이 하는 주식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먹을 때는 어느 정도 먹기는 하지만 틀렸을 때 되게 많이 주가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라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 전체로 봤을 때에도 그 좋은 수익을 돌려주는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남들이 별로 성장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네. 예, 저는 그냥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장을 쭉쭉 해버려서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벌고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적은 1년에 4번밖에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적이 올라가는 기간들을 계속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그 주가 상승을 내가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조건 장기 투자가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만, 만약에 되게 어떤 회사가 되게 숨겨진 보석 같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장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이 땅만 팔아도 3천억이 나와. 그러면은 난 사자마자 6배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하나의 투자 스타일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내가 500만 원짜리 금고를 샀는데 그 금고 안에 현금이 1000만 원이 있더라. 그럼 와, 난 사자마자 500만 원 버는 거네. 여기서 문제는 금고 열쇠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금고 열쇠는 남의 건데 그러면 이게 누군가 금고 까서 현금을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회사를 아예 사서 없애버릴 게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군가 사주기를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이게 너무 꽁꽁 감춰져 있으면 남들이 계속 안 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손해를 보는 투자가 되는 거죠. 시간이 내 편인 방식의 어떤 투자가 있는 거고, 그런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방식의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되게 있어 보이는 격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를 해라, 뭐 아니면 기업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라,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흔한 사례가 되는데, 이런 격언들이 좀 까보면 많은 오류가 있다. 그 김찬영 팀장님은 이제 ETF를 주로 투자하시고 하니까, 근데 통상은요, 주식 투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ETF를 좀 하는 편인데, 제 그 주식 투자 잔고를 보면 A기업, B기업, C기업 해서 쭉 있고, 그 맨 밑에 뭐 코덱스 무슨 ETF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네. 사실 ETF에 대해서 잘 투자하는 방법도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초반부에 그 호주머니를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 진짜 호주머니를 열어봤을 때는 이제 두 호주머니 대부분 다 저는 ETF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ETF도 또 두 주머니를 찬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ETF도 이제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가 있고 네. 단기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한 ETF가 있는데 네.
그 성격을 정확히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늘 볼 때마다 제 계좌에 이 장기 투자용, 보통 저는 장기 투자용 투자의 ETF를 보통 이제 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회사는 뭐 퇴직연금에서도 ETF를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심지어 저의 이제 퇴직금도 ETF 투자를 하고 있고, 별도로 제가 뭐 예전에 적금을 10년 20년 전에 적금을 했던 걸 최근에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죠.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는데 그것도 ETF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장기투자 호주머니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뭐 가끔 이제 신고한계를 보면서 이제 뭐 오건영 팀장님이나 김일구 상무님이나 훌륭한 뭐 선배분들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아 이제는 좀 금이 오르겠네, 뭐 단기적으로 뭐 투자했다가 뭐 수익을 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샀다 혹은 팔았다 이렇게 하는 단기 매매보다 훨씬 더 장기 투자가 수익률이 결과론적으로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나는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단기 매매하는 거는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안 나고, 그냥 처음에 잘 잡아놓은 제가 알고 있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를 담아놓은 연금 계좌들이 오히려 수익이 괜찮다. 그래서 그 방법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보통 이제 그 일부에서 우리 홍 대표님이 군대 가서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아마 얘기하셨을 텐데, 우리 학창 시절에도 보통 집에서 공부하려면 공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뭐 자율학습이나 뭐 독서실이나 이렇게 가다 놔야지 공부를 잘 하게 되고, 이게 마찬가지로 본인이 자율성 있게 매수 매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수익이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한번 설정해놓고 잊어버리라고 하죠. 어차피 제가 계속 신경 쓸 게 아니면, 야, 장기 투자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혹은 뭐 그런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쭉 그냥 이어나가는 게 매월 적립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주머니 중에 장기 투자에 들어가 있는 ETF 한두 개만 소개해 주세요. 아 진짜로 난 제가 궁금해서 그래. 네. 장기 투자 관련된 ETF는 이제 고르실 때 뭐 어느 회사 ETF 무슨 ETF 이런 거보다는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변동성이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보통 이제 우리 아들 명의로 뭐 투자를 뭐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매월 넣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거면은 보통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죠. 뭐 베트남, 뭐 중국, 인도 이런 나라가 결국 나중에 선진국이 되지 않겠어? 네.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어? 예. 이렇게 그냥 뇌피셜?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국가들은 장기 투자하기가 적합하지 좋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 나라들의 미래가 더 안 밝아서 그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을 계속 장기로 투자하는 건 정말 그 조금 실패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투자는 더 선진국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장기 투자는? 네,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호주머니 ETF들도 변동성이 낮은 ETF, 뭐 제가 투자하는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이제 뭐 코스피 주식은 계속 우상향 할 거라고 결국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1500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식에도 뭐 한 40% 정도 대신 60%는 미국 국채를 항상 사고 있는 그런 ETF를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런 ETF도 네, 그런 있군요. ETF는 실제로 이번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와중에서도 거의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계속 뭐 그러니까 2017년 같이 주식이 쫙 가는 장에서는 마치 무슨 뭐 우리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토끼가 막 뛰어갈 때 속상하긴 하겠지만, 결국 제가 2020년까지 지내온 벌금 그 계좌가 훨씬 더 수익이 좋거든요. 네. 그런 식의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성 말고 나머지는 비용이 적어야 됩니다. 이게 장기로 투자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뭐 이제 뭐 주식 투자도 매매가 잦으면 맞아요. 비용 때문에 결국 네. 지게 되는데, 장기 투자는 확실히 이 투자를 처음에 셋을 해놓고 거의 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뭐 1년에 뭐 2% 3% 이렇게 나가는 거는 결국 실패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낮은 아무래도 ETF 상품 중에 비용이 낮은 상품 많거든요. 그런 상품 중에서 변동성이 낮은 걸 골라서 장기로 투자하면 그건 좀 전 좋은 결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신흥국 주식하고 미국의 국채 이 조합은 저도 한 3, 4년 전에도 들었는데 아,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죠. 화끈하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ETF 중에서도 우리가 ETF 하면 그냥 아 유가 오르면 먹는 거고 뭐 주가 오르면 먹는 거고 또 인버스는 빠지면 먹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런 조합이 돼 있는 ETF도 많이 있고요. 네, 그게 장기 투자용, 뭐 연금 투자용으로 뭐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윤혜 기사님 어떻습니까? ETF는 재무제표를 꼭 안 봐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ETF가 막 유행하면
차경영 회계사님 강의 듣는 사람이 그만큼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번에 강의를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저는 이미 이제 개인 주식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예. 제가 옛날에 냈던 책도 제목이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하지 말라거든요. 그냥 아무런 공부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이 안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고 할 거면 최소한 이건 알자. 그리고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생전 처음 계좌를 만들어 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아니었고요. 했는데 성과가 안 좋으신 분들, 뭔가 내가 조금 상담을 받고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하시는 분들 대상 좀 강의를 했었고, 최근에 지금 느끼는 게,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그 강의를 이제 들으러 오셔가지고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초보자를 위한 강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그 이전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완전, 그러니까 주식이 나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하고 부동산의 차이가 뭔지, 네. 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꼭 개별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ETF나 간접 투자가 있는데, 그렇죠. 간접 투자랑 직접 투자의 장단점은 또 뭔지, 또 직접 투자를 할 거면 뭐 퀀트 투자도 있고 개별주를 가가지고 이렇게 비중을 좀 좁게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어떤 게 적합한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시작하고 접근했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강의를 준비 중이시군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어디랑 준비하고 계시죠? 한프로TV나. 아,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상영 회계사의 강의가, 제가 방송에서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워런 버핏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가 세 가지가 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는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할 때, 세 번째는 이거보다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발견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영 회계사의 그 재무제표 주식투자 특강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이 강의보다 더 좋은 강의가 제가 직접 만들거나 발견이 되면, 홍보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강의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홍보를 해놔. 우리 홍진채 대표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다가 굉장히 많은 해저드에 빠져요. 실패도 하고 사기 같은 것도 당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잘 구분하는지 좀, 이것도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자, 나름 공대를 나왔으니까 노이즈 필터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노이즈를 어떻게 필터링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노이즈 필터를 설계할 때의 기본은 내가 원하는 주파수 영역대의 신호를 살리고 혹은 증폭시키고 그 이외의 주파수 영역대의 신호는 죽여버리고, 이게 필터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시그널이 어느 주파수 영역대이냐는 내가 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근데 투자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중 분쟁이 터졌다거나 뭐 트럼프가 무슨 관세를 했다거나 그래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저에게 신호일까요, 소음일까요? 약간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다를 건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향후 10년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이번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 저에겐 신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한 1년 정도 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10년을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 라고 한다면 소음이겠죠. 혹은 미중 분쟁 아무 영향 없어, 근데 주가만 빠졌어, 이러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썼을 때 그 아이디어마다 타임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내가 틀릴 수 있는가 라는 형태로 내 아이디어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있는 상황에서는 신호와 소음이 무엇인지는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게 소음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주변에서 해주시는 조언들에 대해서 흔히들 이렇게, 이제는 조금 더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뭐 문자 메시지 오거나 뭐 그런 이상한 거는 내가 걸러낼 수 있어. 이런 판단은,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에서 어떤 퀄리티의 레벨이 있다라는 가정인 건데, 그 정보에서 어떤 퀄리티의 차이는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또 팀장님께 ETF 관련해서 진행 욕심을 감사합니다. 제 출연료에 한 30% 정도를 아 참 저는 출연료가 없구나. 그 저도 ETF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그 인버스 ETF 되게 많이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거기다 곱버스도 있죠. 예, 곱버스 이제 여러 가지 짤도 막 돌아다니고 다들 막 신나서 술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한 분이 혼자만 이제 안살 안주가 있으면 이분은 곱버스 막 주가 오를 때
그랬는데 그 인버스에 대해서 이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해서 사실 우리가 하락장에 베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선물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풋옵션을 사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들 대비해서 인버스 ETF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사실 이거 굉장히 왜냐면 처음에 동학개미운동은 3년전에 시작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뭘 제일 많이 갖고 있지 딱 뽑아보니까 이른바 고버스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야 동학개미운동이 정말 주식 사는 운동인지 네? 숏을 치는 운동인지 헷갈린다. 정말 투자할 때 어떤 성격의 상품이고 또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미래는 불완전하고 알 수 없는 거고 누군가가 추천을 하고 조언을 해봤자 어차피 이 사람도 모르는 거고 이 사람도 다 틀리는 거다. 베팅은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고 결과는 온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요 핵심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주식 얘기하고 요즘에 책을 한번 샀다가 욕을 하면서 찢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나쁜 책인지 좋은 책인지 모르고 지금 유튜브에 워낙 많은 채널들도 있고 지금 돌아다니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저게 나쁜 정보인지 좋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하냐.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들을 많이 접하시고 유연하게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주식장이 다시 빠질 수도 있겠다. 혹은 이대로 그냥 오를 수도 있겠다. 김프로님께서 방송 중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균형 잡힌 시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뭐 방송, 책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퀄리티는 개런티 돼야 된다.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것도... 아,